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월 달에 우리 증시가 워낙 마무리를 좀 안 좋게 했어서인지 6월 첫 거래일만큼은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제 우리 증시 간만에 또 강한 반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 일부 업종에 좀 쏠린 수급보다도 업황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많이 포착이 됐는데요. 어제장 시장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첫 거래일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지난주에 우리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약했죠. 네. 약했던 이유가 이제 5월 마지막 일 이제 마지막 날 그 MSCI 리밸런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직전에 그 사우디의 그 아람코가 그 120억 달러의 또 유동성을 또 공급하는, 그러니까 이제 부지를 매각하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머징 마켓에 우리가 속하다 보니까 관련돼 있는 쪽에서 이제 포트들이 좀 이제 빠지는 주식이 좀 빠지는, 그러니까 그 주식을 사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좀 팔아나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주식들이 좀 많이 밀렸었던 측면이 있었던 거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작용이 좀 연출됐다. 이미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연출이 된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5월 달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대표 기관 산업이라고 그러면 누가 뭐래도 어쨌든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반도체 쪽에서 이제 수출 증가율이 상당히 크게 나왔죠. 55% 정도 나왔고, 무역 수지 역시도 이제 최근 그 9개월 연속으로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1개월 내에 최고치인 49억 정도 흑자가 나왔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일단 반도체 쪽으로 수급을 몰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에서 그 미국향 자동차, 미국 내에서의 자동차 판매량이 이제 급증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대표 산업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린 것도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우리가 또 산유국이 될 수 있다라는 또 기대감을 부풀리는 발언이 나오면서 네. 수급이 전체적으로 좀 쏠렸기 때문에 어제는 장이 되게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머징 마켓 비중 조절 이슈 그리고 또 수출 증가 호조로 인해서 어제 우리 국내 증시 좋았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5월 말 때 외인들이 거의 뭐 1조 원씩 시장에서 매도 물량을 던졌었잖아요. 6월 들어서 이제 그런 흐름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진정되겠다라고 예측을 해도 될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4월에서 6월은 그 달러 시장을 놓고 얘기하면 유동성 수축 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 가게 되면은 이제 재외국인 대상으로, 재외국인이라는 건 미국 기준입니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세금을 걷게 되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6월 중순 넘어가면서 또 다시 한번 달러 시장에서 단기 자금 쪽이 조금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염두에 두시고. 보시되,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은데 유동성 수축의 클라이막스는 4월이었었기 때문에 그 정도 강도는 안 나올 것이다. 그리고 FOMC에서 연준이 6월부터 QT를 갖다 350억불을 줄여가지고 지금 감소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긴 하지만 옐런 의장이 이제 바이백 프로그램을 6월부터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들. 다시 말해서 한쪽에서는 유동성, 그러니까 수축이 일어나면서 또 한쪽에서는 이전보다는 좀 유동성을 갖다 좀 완화시켜주는 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유동성 수축 기간이 6월 중순부터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건 염두에 두시되 그 강도가 그렇게 강하진 않을 거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3분기를 되게 좋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 근간이 저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9월에 하냐, 뭐 11월에 하나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저는 빠르면 7월 말에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어저께 발표했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시장 기대치보다 낮게 나오니까 아 이것도 경기가 확실히 좀 침체되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어저께 보면 미국채 10년물 내리고 또 주가 올라가는 그런 반응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6월 달은 아마 그런 지표들을 계속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5월 달 우리 시장을 좀 크게 흔들었던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6월에는 강도가 기존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일단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부적인 이슈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전략을 계속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가장 큰 화두였던 이 시초와 관련된 부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될 수 있나라는 기대감에 어제 온 국민이 설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 이슈 저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까요? 우선 저는 이게 그 뉴스를 보면서 즉각적인 반응을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네.
아, 내가 너무 오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산유국의 꿈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발표가 났었던 게 그도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물론 그걸 역사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뭐 신라 시대 때도 이미 거기서 그 꺼지지 않는 불 해가지고 이제 그런 기록들이 좀 있다고 하고요. 영일만에서 석유 발견됐다는 얘기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자에도 보면 그쪽 석유 관련된 부분들은 석유나 가스 관련된 부분들은 실제로 그 지역 인근에서는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저께 구체적으로 그 발표를 청와대 쪽에서 하다 보니까 네.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는데 일단은 저기 확률은 20%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보통 이게 시추해가지고 석유를 발견할 수 있는 그 확률 자체가 1%가 잘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정도라면 굉장히 높은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결과가 나와 봐야지 되는 문제인 거지 사실 발표였다고 해가지고 흥분할 건 아니다. 그동안에도 석유가 있다, 또 가스가 있다라는 건 이미 확인이 됐었던 내용이고 네. 문제는 그거를 갖다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이제 개발 효과, 개발비,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환경 영향 평가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은 데다가 이게 실제로 구체화돼가지고 만약에 양산까지 간다고 해도 네. 기간은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다라는 거는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발표를 해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반응을 했었던 거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대통령이 발표를 했으니까 그쵸. 그 파급 효과라는 건 엄청 크긴 했지만 눈높이를 이게 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은 가져가시더라도 네. 이게 지금 당장에 실현될 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좀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통상 10년 가까이 걸리는 개발 사업의 첫 단계를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포문에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너무 크게 주가에 반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어제 뭐 가스 쪽부터 해서 석유, 뭐 가스관 쪽 모든 밸류체인에서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하기는 했거든요. 일단 이런 흐름이 좀 당분간 지속은 될까요? 일단 굉장히 강력한 테마가 하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은 돼요. 이게 사실 이제 그 발견했다라는 걸 갖다 기사로 나와도 사실 흥분할 내용인데 그걸 대통령실에서 네. 확인을 해줬다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일단 테마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각종 주식들이 다 전반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이고 실제로 그 가스라든지 이제 석유가 상용화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거는 저는 제 기억에 처음 본 것 같은데 한국가스공사가 어떻게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그쵸. 저는 제 기억에 그 처음 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쪽이 수혜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근데 이제 그 나머지 같은 경우는 사실 기대치가 너무 높다. 예를 들어서 뭐, 그 가스를 채굴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그걸 LNG화 시킬 이유도 없잖아요. 그건 그냥 가지고 오면, 거기서 그냥 채굴해가지고 가지고 바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밸류체인들 막 얘기들 나오게 되고 막 이러는데,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확산될 가능성도 생각처럼 크지는 않다. 산유국이 됐을 때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가 좋아지는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전통적인 어떤 자원국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좀 테마가 형성이 돼서 움직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시더라도 좀 빠르게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그런 좀 냉철함이 좀 필요한 시점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테마가 좀 형성이 되면서 관련 밸류체인 주들이 모두 오름세를 보이지만 분명히 안에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선별을 해야 될 필요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제 나왔던 또 다른 이슈 중에 원전 관련된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력 전쟁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을 하는 걸까요? 9년 만에 새로운 원전을 짓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이슈와 관련해서 우리 어떤 부분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사실 우리나라 원전도 우리나라 이제 전력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 우리나라 이제 원전 주식들이 움직이는 건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원전 뭐 신규로 설치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 원전 산업에 대해서 이제 해외의 인식이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이제 결국은 AI로 촉발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네. 그 다음에 오래된 전력의 어떤 난에 대한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전력원을 갖다가 계속 확보하다 보니까, 요즘 그린 에너지라고 그래가지고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뭐 수소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이 소위 말해서 청정 에너지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게 자꾸 나오게 되니까 네. 이제 요즘 이제 SMR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원전 관련된 거 요쪽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청정 에너지로 일부에서 인정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리백을 계속해가지고 강제해왔었는데 청정 에너지원에다가 원전을 지금 집어넣는다는 기사를 제가 본 게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결국 가서 이제 원전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구조가 아니냐라는 인식들이 확산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그 전력 비용 자체가 비싼 편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전력 가격 자체가 올라가 전기요금 자체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을 개발할 때 있어서 전력원이 저렴한 걸 좀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 경우에 사실 당장에 사용하기에는 원전이 가장 저렴합니다. 아, 물론 이제 나중에 원전이 폐기가 됐을 때 폐기 비용을 감안을 한다고 그러면 싸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 뒤를 보는 것보다는 이제 앞에 당장 그렇죠. 급하니까 이제 앞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원전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신규로 세 개 정도를 추가하고 SMR을 한 기 정도 설치하는 건 이제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7월로 알고 있는데 그 체코 쪽 원전 수주 관련된 이슈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다녀갔지만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추가 원전 가능성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나 터키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계속해서 프로젝트들이 이제 발주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가성비하고 계속해가지고 원전을 운영해왔고 또 이제 유지해왔었던 그 경험을 근거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트라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시장도 SMR 쪽 관련된 주식들의 흐름을 보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또는 앞으로도 이쪽은 계속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AI로 인해서 사실 탈원전 시대에 접어들었던 글로벌 전반적인 시장이 다시 한번 탈원전을 탈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전 건설 같은 경우도 10년 이상의 또 기간이 소요가 되는 만큼 당장의 수주 수직의 움직이기보다도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실적으로 연결되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건데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원전 프로젝트들이 하나씩 지금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거고 그게 결국은 이제 수주 모멘텀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과거에 원전 관련된 주식들이 급등을 했었을 때도 보면은 이게 실적으로 움직였었던 게 아니라 수주 이슈로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이를테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주가 한참 그 핫하게 일어날 때 그때 주가가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거든요. 보통적으로. 물론 이번에는 조선주가 그렇게 되진 않았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과거에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 이제 원전 같은 경우도 실적으로 연결되려면은 당장 수주하고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업자 선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발주 나올 거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머징 마켓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전 수요가 일어나는 데다가 SMR 쪽으로 해가지고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 기술 원천에 대해서 처음부터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강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이 좀 구체화된다고 그러면은 저는 수주 모멘텀을 가지고도 한 번 정도씩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의 실적 연결보다도 일단 바로 앞에 있는 수주 모멘텀으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6월 돼서 우리가 또 기대를 걸어볼 만한 섹터가 바로 제약 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 말부터 시작한 아스코로 인해서 이미 관련주들 장중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요. 6월에는 이미 여러 가지 학회들이 추가적으로 예정이 돼 있는 만큼 또 상승 모멘텀에 긍정적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6월에 저희 제약 바이오 계속 지켜봐도 될까요? 저는 올 한 해 제약 바이오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그 통계적으로 보면 시즌적으로 5월, 6월은 조금 제약 바이오가 약세 구간일 때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다른 채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5월이나 6월 중에 네. 좀 쌀 때 제약 바이오 괜찮은 거는 좀 담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이제 아스코에서 이제 발표 나왔던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나라 쪽에서 얘기를 하면 유한양행이 이제 렉나자 를 갖다 리브리반트하고 병영 투여해가지고 네. 임상 결과 나온 거, 그 다음에 또 그거를 갖다 리브리반트를 갖다가 이제 정맥 주사제형이 아니라 엉덩이 주사제형이라고 하나요? 피하 주사제, 피하 지방에다 놓는 주사제형으로 했을 때 효과 이런 것들 이제 결과가 발표한 게 있고요. 그게 이제 실제로 내용에서는 그 베스트 오브 아스코로 선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핫했었다라는 거. 이거는 결국 이제 FDA 승인이 8월 14일 아닌가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전에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날 건데 만약에 이제
그 신약그룹 승인이 나게 되면은 1차 치료제로서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성장 가능성을 좀 키운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ABL 바이오 역시 마찬가지로 이중항체 플랫폼을 활용을 해가지고 항암제 이번에 그 4-1BB를 타겟으로 하는 이제 항암제를 임상 결과가 나왔는데 그쪽은 거의 임상이 글로벌 제약사들도 다 실패했는데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왔었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6월 달에 이제 바이오 USA가 곧 또 시작이 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까지 더 해가지고 일정이 있을 때마다 네. 우리가 이제 점점 신약에 좀 가까워지는 그 우량한 회사들 내는 우량한 바이오텍들 쪽에 대해서는 관심을 계속적으로 좀 가져보셔도 괜찮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스코에서 또 좋은 발표를 해준 유한 양행 이미 장중에 주가 변동성 계속 포착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뭐 국제 세포 치료 학회나 유럽 간 학회 또 유럽 혈액 학회 등 다양한 이제 학회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사님께서는 다가오는 학회 일정들 중에서 조금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나 임상 결과 있으실까요? 지금 파이프라인으로는 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번에 결과가 계속해서 이제 요번에 이제 베스트 오브 아스코로 선정됐었던 SC제형, 리브리반트 S제형하고 네. 맥라자 배용 투여한 것들이 이게 최종 결과는 아니에요.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 쪽에서 이제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거, 요번에 이제 했던, 4-1BB 쪽 관련 타겟으로 한 이제 항암 신약 말고도 네. 기존에 지금 이제 외국계에다 라이센스 아웃을 해가지고 공동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결과들도 하반기에 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네. 하반기에 그 SC제형으로 키트로 다 그 임상 3상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최종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성패 여부가 결정이 난다는 그쵸. 얘기고 네. 그게 이제 만약에 성공이 됐을 경우에는 빠르면 26년 초부터 신약으로서 판매가 개시된다는 점에서는 하반기에 뭐 잘 모르는 회사 말고 우리가 많이 알려진 회사 그 안에서만 찾아보셔도 좋은 것들은 이슈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여러 국내 기업들도 여기에 금리 인하 시기까지 맞물리면서 하반기 제약바이오 더 좋을 수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사님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이슈까지 다루고 마무리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한미 반도체 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개별적인 이슈 전해졌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시장이 그 한미 반도체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고평가시켰던 요인이 네. 혼자서 독식할 수 있다. 독점에 대한 그쵸. 기대였는데 갑자기 이제 한화정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납품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빠지니까 그러면 이게 듀얼로 가게 되는 순간 그러면 이제 사유말 독점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는 가격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좀 시장이 좀 과하게 반응한 측면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는 지금 샘플 테스트거든요. 첫 번째는 샘플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되고 한미 반도체는 앞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결국은 네. 하이닉스가 듀얼로 벤더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때문에 흔들렸다 그러면 거꾸로 안 들어간 데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채택을 해주고 그럴 경우에는 또 한미 반도체는 또 한 번 더 기회는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그 주가의 어떤 흐름은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미 반도체가 장비주로서의 어떤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싼 편은 아니다. 이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제 또 한미반도체 부회장이 자사주를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진 만큼 오늘 다시 한번 주가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이 이슈 또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사님과 도움 말씀을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